360도 카메라 촬영분이 11분이 나와요. 그거를 추출을 해봤어요. 사용할 수 있게. 그럼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면. 최대 2시간까지 걸리지 않겠지 하면서 측정을 해봤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습니다. 360도 카메라는 파일을 옮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파일을 내보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끝까지 안 보시는 분을 위해서 미리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오늘은 인스타 360 X4의 싱글 모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냥 누르면 녹화가 되죠. 내가 보고 있는 쪽. 불편하고요. 액션 뷰는 위아래가 약간 눌려가지고 영화관처럼 좀 옆.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화포가 화각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인물. 싱글렌즈 프리프레임. 지난번에 인스타 360 360도 카메라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번에는 싱글 모드에 대한 모든 메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모드를 하는 방법은 카메라 해상도를 눌렀을 때 싱글 렌즈가 있습니다. 싱글 렌즈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액션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60도 카메라는 360도를 담아주는 대신에 용량이 많고 한번 편집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대신에 싱글 모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대폰이나 액션캠처럼 그냥 보이는 그대로 찍고 그 영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액션캠 같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글 렌즈에 들어갔을 때 동영상, 프리프레임, 셀피 모드, 루프 레코딩, 사진까지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요 메뉴들마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 같은 경우 그냥 누르면 녹화가 되죠. 내가 보고 있는 쪽, 내가 얘를 이쪽으로 들면은 이쪽이 녹화되고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녹화되는, 이렇게 그냥 액션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화포, 울트라, 액션, 이렇게 세 가지 화각이 있거든요. 액션 같은 경우는 액션 뷰는 높이 공간을 압축해갖고 촬영을 하고요. 액션이었고, 울트라 같은 경우. 울트라 같은 경우는 액션과 다르게 비율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액션캠에서 주로 보이던 굉장히 넓은 화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대화포까지. 대화포는 화각이 좁아지지만 왜곡이 전혀 없습니다. 인물 촬영에 제일 좋아요. 비교해 볼게요. 대화포 같은 경우는 왜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브이로그 찍을 때 좋고 인물을 찍을 때 좋습니다. 보는데 눈이 편하고요. 액션 뷰는 위아래가 약간 눌려가지고 영화관처럼 좀 옆이 길게 보이는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1인칭 시점,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찍는 사이클링이나 아니면은 스키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사용하면은 좋은 화각이고요. 울트라 같은 경우는 가장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션 뷰처럼 위아래가 좀 눌리는 그런 현상도 없고 대신에 약간 왜곡이 지지만 액션캠의 특유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화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 인물을 찍을 때는 대화포를 쓰시면 되고요. 울트라는 전경을 보여줄 때 쓰시면 되고 액션은 1인칭으로 보여줄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션뷰는 인물을 찍으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물은 대화포와 울트라로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프레임. 프리프레임이라는 거는 모든 센서 크기만큼 전부 다 녹화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인스타도 하고 틱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쇼츠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화각이 필요하잖아요. 9:16이나 16:9 이렇게 두 가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화각을 잘라 쓸 수 있을 때 쓰면 좋은 게 프리프레임이다. 셀피 모드. 셀피 모드 같은 경우는 4K 30프레임까지 가능하고요. 2.7K 120프레임까지도 가능합니다. 슬로우 모션을 걸 거면은 2.7K 120프레임도 괜찮고 슬로우 모션을 안 걸 거면은 4K에 30프레임 혹은 24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게 좋겠죠. 요렇게 나를 찍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60도 카메라로 찍고 나를 바라보게 해주는 편집을 사용하잖아요. 지난번에 드론과 인사 360을 비교했을 때 대상을 계속 쳐다보게 만들었잖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누르 시면은 추적을 시작하고요. 지금부터 프레임 단위로 계속 추적한 그거를 안 하는 대신에 들고 있는 대상 셀피 모드, 나를 찍는 거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고요. 여기 화각 차이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뻗은 걸로 하죠. 이게 맥스 모드, 이게 울트라 모드, 그리고 이게 대화포 모드. 비교해 볼게요.
화각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맥스가 가장 넓게 찍혀요. 그 다음에 울트라고, 그 다음이 대화부입니다. 오른쪽 왼쪽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화각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신기한 거는 울트라가 인물은 더 크게 찍히네요. 이거는 의도된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찍은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팔을 쭉 뻗고 제대로 찍었거든요. 이게 울트라 모드. 그쵸, 신기하죠. 울트라만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물은 크게, 화각은 넓게. 혹시나 제가 잘못했을까봐 이렇게 비교까지 해봤습니다. 세 개 다 같은 길이었어요. 셀피 모드 같은 경우 조금 달려볼까요? 요거를 들고 달린다면은 이렇게 달릴 수가 있어요.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화프가 화각이 제일 좁잖아요. 그러면 인물이 제일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반대로 인물이 제일 적게 나옵니다. 확실하게 대화프는 인물을 찍기에 좋은 화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셀피 모드를 사용하면은 인스타360만의 느낌도 잘 살릴 수 있고 적은 용량으로 액션캠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피 모드가 싱글 모드에 추천하는 메뉴죠. 지난번 360도 카메라 이야기했을 때랑 같은 거죠. 루프 레코딩 마지막에 눌렀을 때만 녹화되는 4K 해상도에 24프레임의 루프 시간을 3분으로 하고 녹화를 누른다면 지금부터 3분까지 계속 녹화됩니다. 3분이 채워지고 나서 3분 1초부터는 이 구간이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예전 거는 지워지고 내가 녹화 버튼을 다시 누르는 순간에 3분만, 만약에 내가 낚시를 하고 있어, 물고기가 잡히는 순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루프 레코딩을 미리 눌러놓고 낚시가 성공했을 때 좋아하는 순간까지 이야기하고 녹화 버튼을 누르면은 3분 전까지 녹화가 전부 다 되어 있는 거죠. 사용하는 용량도 줄일 수 있고 편집하는데 수고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루프 레코딩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있을 것 같다 그럼 루프 레코딩으로 한 5분 정도를 눌러놓고 계속 녹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낚시에 성공했을 때, 도전하는 게임을 하다가 성공했을 때 그때 딱 녹화 버튼을 눌러가지고 성공한 장면만 저장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사진 같은 경우는 메뉴를 눌러보면은 타이머 36메가픽셀 이런 식으로 용량과 타이머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 끄고 누르면은 이렇게 사진 찍히고 울트라 화가, 대화프 화가 이런 식으로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담을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울트라 화각이 좋네요. 대화프 화각은 현실적인 모습을 담는 데 좋습니다. 인스타360X4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데에도 잘 나옵니다. 확대해 볼게요. 4배를 확대해봤습니다. 해의 표현도 좋고 노을의 표현도 좋고 나무의 표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액션캠을 쓴다면 울트라 화각으로 사진을 찍는 게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현실감은 좀 떨어진다 해도 정말 광활하게 보이잖아요. 360도 카메라는 원래 앵글을 맞춰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싱글 모드는 앵글을 계속 맞춰줘야 돼요. 내가 찍어야 되는 곳을 이렇게 바라봐주고 내가 찍고 싶은 곳을 이렇게 바라봐주고 액션캠처럼 휴대폰처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거를 다 알아봤습니다. 인스타360 같은 경우 360도 카메라 이 뜨는 좀 인스타360 같은 경우는 360도를 찍어주는 특별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과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단점 또한 존재하는 제품이에요. 360도로 길게 촬영한다면 용량이 매우 많아지고 편집하는데도 어렵고 그리고 컴퓨터 사용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싱글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가볍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싱글 렌즈 같은 경우는 잘만 사용한다면은 다른 액션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360도 카메라 플러스 액션캠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가성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액션캠에 관심 있거나 액션캠 구입하셨거나 액션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세월은 최종 업데이트 순소년장 빼고 미키 떼고 독특 강구 이성헌 캐디 채널 나이스턴 NSS 세턴 말에 보금자리 박희수 두 가지 부부 초정담 백종원 아치자 이필보 정준은 셔틀콕 구해라 이후 제보 행철 김연을 여부 콩이 아빠 꿈을 담는 카메라 드론 뭉돌이 소소한 행복 나누기 자주 널 비치지 직하게 돼 브라보
예술가 제주 헌터 콩나물 만큼 불어나는 아수라 삼지기 이정용 시화신 리아선 빅스타 바로바 카메라 전의 감태 산티아고 살상균 국제공인 경영 근설 턴트 박중훈 새로운 산소 스키사를 TV 저 푸른 초원이에 이들아 차차 낚시 바보 TV 주식회사 공간 창고 이룸이 뷰가 정성 미스터 GD스 자 양발 체인 박연호 DJ 편이 남들 알아 공중왕자 MSK 앞쪽 여보 사수 뒤로 18년 스리 코스 모스 코스 총라리 괜찮니 못생긴 걸 겪지 마도 로스 지름은 호모냐 아빠 메가 조리 군관이 두부티투 어용자 리모 캐비 주연 미용의 정서 오피션 나은진 진짜 청주에 세시결바 엔지스 파란 거래 이거무하니 MP 본드이 최성우 모모의 석유 레몬 제조 엘리칼 소방소 연출시 실존의 허진도 이 개비석 흉파 백전의 관심은 없겠지만